하바나이들의 그 속속들이를 들어 한 10여 년간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,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. 이 학습 부진의 문제는 현장에 나가시면 국어, 영어, 수학은 특히나 그런데 학습 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보충 수업을 하셔야 돼요. 근데 학교 나가서 수업 시수가 막 18, 19, 20,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방과 후에 애들, 걔네들 모아다가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그리고 님들이 잘 올까요? 안 올까요? 학교에 4시간 수업도 지겨운데 애들이, 6교시, 7교시죠, 보통? 수업도 애들은 막 몸이 비틀어지는 애들이야.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또 하냐고. 못합니다. 그래서 저는 꾀를 낸 게, 학력 향상반이라고 안 하고,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. 하반 아이들. 그 특징을 잘 잡아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이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. 특징이. 그래서 애들한테, 그리고 또 낙인을 찍으면 학습 부진하고 학습 부진반 이렇게 낙인 찍으면 애들이 기분 나쁘거든요. 올라고 해도 안 와. 기분 나빠서. 뭘 줘도 안 와. 저기 공부 못하는 애들 간다 이거야. 그래서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. 뭐라냐. 학습자료 제작단이다. 이랬어요. 그 애들이 와서 작품 하나씩을 아침에, 오는 애들도 힘들어.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이렇게 작품 하나씩, 그날 문장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을 해요. 그 하나 표현해주고, 저는 옆에서 바리스타만 합니다. 하초코 해놓고, 하초코 한 잔, 대접하고, 그런 정도로 해서,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중반으로 가려는 그런 의도들이 보입니다.